뒤로 가서 6번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하고 소망하는 것은 가나다 그리움이 주된 정서겠구나. 그 대상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 즉 부재로 인해서 발생한다. 부재하는 대상은 공간, 사람, 사물, 시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부재의 시간은 일시적이거나 영원할 수도 있다. 가에서는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 화자가 자연물을 바라보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에서는 봄비 내린 뒤 더욱 짙어가는 자연 풍경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난 님에 대한 그리움. 다에선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가치를 부각하고 다락을 잃고 사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가에서의 부재는 영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나에서의 부재는 영원한 게좀 확실하지. 다는 좀 애매한 것 같아. 다락 있는 집에서 가서 살 수는 있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확인. 고향이 그리워, 사람이 그리워, 공간이 그리워. 뭐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넘어와서 본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목 되게 길다. 홍무 정사년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음 정몽주 씨 고려 시대인가 보죠. 섬나라의 봄빛은 움직이지만 섬나라면은 일본 이야기를 하는 거겠고요. 봄빛이 움직이고 있다라면서 계절적 배경. 봄빛이 움직이고 있어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고 있는 거네. 아, 외국에서의 자연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가의 길손 화자 나는 고향으로 못 돌아가네 라면서 아쉬움,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있고 하늘가 하늘 끄트머리라는 건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겠지. 푸른 천리를 잇따라서 푸르러 있고 역시 묘사. 굳이 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향과의 거리감 이야기해주고요. 달은 타양과 고향 함께 밝구나. 타양, 현재의 위치. 하늘에 달떠 있고 그 달을 보고 있는 내가 있고 달은 나도 비춰주고 고향도 비춰주지. 결국엔 달 보면서 고향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나타난 달은 고향과 화자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겠지. 고향과 화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겁니다. 달은 타양 고향 함께 밝구나. 영, 단, 유세의 사신 임무를 맡으면서, 유세, 사신의 임무를 맡으면서 황금을 죄다 써서 없어지고 큰일 났네. 경비가 다 떨어졌네. 고향이 그리워서 흰머리가 나고 있다. 흰머리, 1번, 나 늙었어요. 2번, 흰머리가 생길 만큼 고향이 그리워요. 사나이가 내가 사방에 뜻을 두는 것은 여기에서의 사방에 뜻을 두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에 나서다 요 정도로 합시다. 세상에 나서다. 세상에 나선 이유는 공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임금에 대한 충성,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충군, 애국 때문에 내가 벼슬 하고 사신 임무로 외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유명해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동이 눈 떠. 평생 동안 남과 북에 분주했지만 관직 생활을 했지만 마음먹은 일은 자꾸 빗나가는구나. 영탄적어조. 세상은 왜내 맘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탄식. 고국, 고향은 바다 서편 서쪽 언덕에 있고 멀리 있어. 거리감.
외로운 배는 하늘 이쪽에 있네. 외로운 배는 그러면 나겠네. 나를 외로운 배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내가 외로운데 배가 비유 외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 정도면 감정이입이지. 매화빈 창가에는 봄빛이 푸르고 계절적 배경. 오늘 비 오는 밤이다. 내가 머무는 판잣집에는 빗소리가 크게 나는구나. 이런 빗소리 들으면 어떨까? 마음이 심란하겠지. 홀로 앉아서 긴 해를 보내거니와, 아,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지루하다. 고향 생각 너무 난다. 집 생각에 괴로움을 어찌 견디겠는가? 견디기 힘들다. 서리법. 집 생각 때문에 괴로워졌다. 괴로움의 원인, 집 생각, 고향 생각. 아, 빨리 고향 가고 싶어요. 끝. 타지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정도 하시면 되겠죠. 이수복의 봄비라는 건 제목 자체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도 하고 소재로서의 역할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되겠지. 이 비가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겄다. 어머, 이비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겄다. 라면서 삼음보 율격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이 비가 그치면 그쳤어 안 그쳤어 아직 안 그쳤지 가정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에이 내 마음에 긴 언덕이 있다고 내 마음을 강나루 긴 언덕에 비유하고 있는 거지 마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강나루 긴 언덕은 보여 바로 이런 게 올해 수능 특강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 거구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감각화, 시각화, 이런 말들 써서 기억해 두시라. 서러운 불빛이 짙어오겠지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예상 추측하고 있고요. 서럽다라는 건내 마음 그 자체지. 서러워요라면서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습니다. 푸르른 보리밭길 시각. 보리밭이 푸르다. 5월 초쯤 되나 봅니다. 계절. 맑은 하늘에 종달새는 뭐라고 짓거리겠지. 푸르른 보리밭길 시각. 종달새는 뭐라고 짓거리겠지. 청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푸르른 보리밭길. 보리밭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 보리밭길에서는 뭔가 생명력이 느껴져. 종달새는 뭐라고 짓거리면서 쫑알쫑알쫑알 생동감이 느껴져. 누구와는 달리, 화자와는 달리. 에이, 화자의 기분을 어떻게 알아요? 위에 대놓고 서럽다라고 했고, 6번 보기에서 님과 이별했어요, 사별했어요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리밭길, 종달새, 얘네는 시적 화자와 다르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줘도 되겠네. 객관적 상관물. 보리밭에서 종달새는 뭐라고 쫑알거리겠지. 이 비가 그치면 역시 가정. 시샘하면서 내가 먼저 필 거야, 필 거야. 벙그러지는 고운 꽃밭 속에. 처녀 애들은 서로 짝지어 다니면서 재밌게 놀러 다니고, 고운 꽃밭 처녀 애들, 아, 여러분들, 얼마나 생명력이 넘쳐. 지금 이 순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역시 생명력이 느껴지는 나 말고,
나 말고 다 생명력이 느껴져. 나 말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아.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고운 꽃밭은 생명력이 표출되는 공간 정도 보시면 되겠지. 얘네들은 짝지어서 서로 곱게 서 있고,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 향의 연기야. 즉, 님 앞에 향이 피워져 있어. 님 죽었단 이야기지. 나 님과 사별했어요. 확실하네.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향연 자체는 슬픔을 나타내는 소재인데, 길거리에서 땅에서는 아지랑이가 타오르겠지? 향연과 아지랑이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각적 이미지는 유사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라. 향연은 죽었단 얘기고 봄에 아지랑이 핀다는 얘기는 생명력이 넘치는 이야기인 거니까 아지랑이란 것 자체가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화자의 정서와는 대조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나 빼놓고 다 행복하고 생명력 넘치고 있네.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봄비 내리는 날 내가 느끼는 애상감, 슬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다락에 대한 이야기 보러 갈게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락이 있었다, 과거. 하긴, 지금도 한옥이라던가 하는 집에는 다락이 있지만, 양옥 혹은 아파트가 주거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가 점점 위로 솟아만 가는 동안 옆으로 푸근하게 펼쳐 앉아 있었던 한옥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다락도 사라졌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살면서 주거 환경이 변화했고,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변하는 게 어때요? 현재와 과거가 좀 달라. 어떤 식으로 달라? 다락이 사라진다라는 거 말고, 현대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 수직적이야. 하지만 옛날에는 옆으로 집이 퍼져나가지. 수평적입니다. 수평에서 수직적으로 집이 바뀌면서 다락이 사라졌나 봐. 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때 다락에선 어둠 속에 향내가 났었다. 향기로운 냄새. 아니야. 다락에 사실 향내 아니야. 그냥 다 먼지 냄새지. 그것은 무수한 것들을 품던 공간의 향내다. 즉, 다락의 냄새에 대해서 이 아저씨는 이미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다락은 이 아저씨에게 긍정적인 공간인 거지. 그건 좀 해지고 허접스러운 냄새지. 하지만 우리 삶에 가까운 것들이 풍기는 향내야. 다락엔 무언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집의 비밀스러운 것들이 내는 냄새야. 품는다라는 것은 모든 집의 출발점이다. 집은 뭐를 품을까? 사람을 품고, 사람들 사이의 생활을 품고, 과거의 물건을 품고, 과거의 추억을 품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느 곳인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 그 보호소에서 가장 어둡고 천정이 낮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다락. 그러면 어때? 나를 가장 잘 보호해주는 가장 안쪽에 가장 은밀하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일 것 같아. 다락이 바로 생명이 품어지는 자궁 같다고나 할런지 다락을 자궁에 비유하면서 그곳은 보호소입니다. 그곳은 안온한 곳이에요. 생명이 품어지는 곳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간혹 자기의 삶을 숨기고 홀로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구석이라는 공간이 필요한데 구석으로서의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다락입니다. 다락에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나 혼자 있고 싶어.
그걸 제일 잘 해주는 게 다락. 하긴 다락의 내음을 향기라고 표현하는 것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거기에선 오래 방치된 어둠 속에서 혹은 낡고 곰팡이 핀 것들로부터 풍기는 음습한 습기 같은 것이 다락에 들어가는 이의 살을 건드려 더욱 움츠러지게 하는 거지. 야, 다락에 향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 음침한, 아, 눅눅한 습기 냄새. 나는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싫던데. 그러나 그 다락의 음습함은 음습함만으로 돌릴 순 없다. 음습함, 오케이, 인정. 더하기, 뭐가 더 있어. 거기엔 곰삭은 것들에서만 풍기는 향내. 악취로는 생각되지 않는 기가 막힌, 아무 데서도 맡을 수 없는 향내, 마치 젓갈 같은 향기를 풍기고 있지. 어린 시절 우리 집엔 다락이 안방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옛날 집은 다 그래. 나 어릴 때 살던 집도 그렇게 생겼었는데. 사다리처럼 높은 곳에 달린 문을 열고 기어 올라가야 하는 다락. 나는 거기에서 많은 것을 찾아냈었지. 약간 다른 에피소드. 우리 집 다락엔 많은 것이 숨어져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다락을 정리하던 끝에 아버지의 세모자가 나오기도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처음 보는 회색 중절모.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 한 번도 써보시지 못하고. 어머니는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곤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 가훈 중에 그런 거 있어. 아끼면 똥 돼. 그러니까 좋은 거 먼저 써야 돼. 이렇게. 슬그머니 눈물을 훔치셨다. 우리들이 함부로 못 꺼내 먹게 숨겨놓은 수밀도캔, 그냥 복숭아 깡통, 복백도 황도 있었던 거. 아, 예전에 이거 먹으면 최고지. 그러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열대과일 통조림 나오는데 환장하는 거야. 이건 미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은 쳐다도 안 보겠죠. 수밀도캔이 있었다. 허긴 복숭아 깡통이라고 해야 그 시절 기분이 난다. 그때 복숭아 깡통이 준 거부의 경험 때문에 엄마가 손도 못 대게 했거든. 손님 올 때만 꺼내놔야 되니까. 결혼하자마자 내 손으로 맨 처음 실컷 사 먹은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낡은 사진첩도 있었어. 어느 날 다락 속으로 올라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사진첩을 넘기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어. 바위 위에서 찍은 사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이런 시절,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뒤통수 맞은 듯 놀라며 사진첩을 넘겼던 기억이 난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 어린 가족으로부터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나이집 식구 아닌가 봐. 나 다리에서 주워왔나 봐. 다락의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찾아 집에 이곳저곳 살피는 식구들의 발소리를 들었지. 어머니께 들켜 화가 난 어머니 손을 잡고 다락에서 끌어내려질 때 소외감을 느껴서 다락에 숨었는데 엄마가 나를 그렇게 애타게 찾는 거야. 나이집 자식 맞나 봐.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경험을 했었다. 소외당하지 않았어. 버려지지 않았어. 아, 그것은 다정합니다. 버려지지 않았다라는 안도감이 나의 숨에는 그대로 흘러나왔다. 그 집의 가장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집에 가장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 다락. 그 집의 혼이다. 집의 영혼이야. 집 구석구석에 달린 심장이야.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다락은 집의 혼이고 집의 심장입니다. 즉, 집의 핵심이야.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그것이 두근거릴 때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려. 요즘은 아파트가 그 깊은 자궁, 다락을 잃어버린 셈이야. 아, 그 집에 심장과 영혼이 없어. 아쉬움. 아파트의 집을 방문하면 우리는 그 집의 나신 벌거벗은 몸과 만난다.
없어진 문패란 것부터 시작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일단 그 집의 나신, 그집 사람들의 벌거벗은 공간, 한 치의 가림이 없는 공간. 그런데 옛날 집은 마당을 지나 대도를 밟고 올라서야 했던 휴지기. 그러한 휴지기가 없이 곧바로 그 집의 내부와 부딪혀. 하긴 아파트에도 다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의 다용도실이 있기는 하지만 다락과 다용도실의 공통점. 구석이라는 것 없이 온몸을 일시에 노출하기 마련인 다용도실과 어떻게 비견하겠는가? 공통점, 차이점. 서리법.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다락 앞에서, 생명의 자궁인 다락 앞에서 잠시 합장하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다. 공간에 대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결국 공간, 다락이 없는 현재의 삶. 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와 나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 사신으로 갔고요. 보리밭 나오죠. 사신으로 놀러 간 이야기. 놀러 간거 아니지. 사신으로 일한 거 봅시다. 자연의 변화가 없어. 미래 암시도 없지, 탈락. 가에 계절감을 환기하는 소재, 온통 제가 봄봄봄 써드렸죠. 화자의 정서, 아우레, 있어. 관찰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파악한 후, 저 물건의 본질은 뭘까? 그런 거 딱히 없어.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것도 없고, 이상과 현실 대비 없어. 초월적 세계 지향 의지도 없지. 감각적 이미지 활용하여 이거 없이 시를 쓸 수가 없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없이 시적 대상에 대해 예찬, 누굴 예찬해?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가만 봐도 2번이 정답. 나의 이성복의 봄비에도 계절감 환기하는 소재 봄, 화자의 정서, 나 빼놓고 다 행복해 있지. 맞는 거 2번 확실하지. 다음. A는 누군데요? A 빗소리. 사신으로 갔는데 빗소리가 들려서 아, 심란해. B에 나와 있는 종달새. 나 빼놓고 쟤는 왜 이렇게 신났어? 이거지. 일단 A. 내적 갈등을 심화하는 자연물인 반면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거는 아니야. 화자의 괴로운 심경을 반영하는 자연물. 나쁘지 않아.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 빗소리 들으면서 반성해? 아니야. 교감의 대상? 아니야. 평화로운 전경? 아니야. 세상에, 얘네들 왜 그랬대? A만 읽어봐도 2번 정답. B의 종달새 갈등 해소? 아니야. 화자와 대비되게 아 신나 생명력 넘쳐 화자의 슬픔을 부각해 괜찮아. 미래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그런 거 없어. 교감의 대상 아니야. 평화로워? 낯이 평화롭지 않은데 다 틀렸네. 정답 2번. 3번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한옥은 집의 내부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벌써 틀려먹은 얘기. 한옥은 어디를 거쳐서 대돌 올라가야 돼. 휴지기가 있어. 그러니까 한옥은 집의 내부를 그대로 들여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님과 친밀한, 진정한 친밀감, 손님 얘기 딱히 하는 거 아니야. 틀린 거. 5번. 4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죠. A에서는 우와, 이런 게 있었어? 다락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걸 발견하는 장소. B에서는 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어. 거기에서 피하고 싶어. 도피처가 되는 공간으로서의 다락. 정답 5번.
5번 문제는 틀린 거 체크하러 갈게요. 사신으로 가 있는데 풀은 천리를 잇따라 있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현재 위치에서부터 고향까지. 위치한 곳과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 간의 공간적인 거리감 괜찮아. 흰머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고생했어. 고향으로 그리워하고 있는데 흰머리 생길 만큼 그만큼 고향 생각이 간절히 드러나고 있어? 괜찮아. 나이에서 님이 죽었을 때 내리는 비, 시상을 촉발한다. 그렇죠. 쓸쓸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괜찮아. 내 마음 강나루에서 강나루는 어떤 공간입니까? 강나루는 내 마음 그 자체. 봄을 맞이하여 생명력을 발휘하는 만물을 보며 화자가 님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해 아니요 그냥 슬픔이 짙어집니다 이야기지. 다락을 자궁에 비유했어요. 왜?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안전한 공간이지. 보호받는 듯한 안온함을 느끼게 해주니까 괜찮아.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 진짜 막 태동이 있고, 우리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를 이렇게 긁었어, 되게 자주. 그래서 손 대고 있으면 그게 느껴졌었거든. 그 경험은,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 생명은 신비롭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 기억. 누구예요? 앞으로 와서 봐야 되겠네? 어디 있을까? 올라옵시다. 기억. 달은 타양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달은? 에헤. 달은? 화자로 하여금 일시적 부재인 대상. 그렇지. 고향 영원히 떠나온 거는 아니니까.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1번, 오케이. 니은, 고국은 바다 서편의 외로운 배. 외로운 배는 고향을 떠난 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가 감정이입된 사물. 괜찮지. 디귿, 님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향연은 부재로 인한 슬픔이 죽음으로 인한 것, 사별했어요. 부재의 상황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렇겠네, 사별. 부재 영원히 한마디 또 써주면은 좋지. 다음 리을 여기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앞에 있었군요. 리을 리을 어딨어? 리을 리을 큰일 났네. 맨날 못 찾고 있어. 여기에 구석이라는 공간 6의 4번. 충만한 존재감은 다락이란 공간에 있을 때의 느낌. 나쁘지 않지. 충만한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어디에서? 인다락. 정서적 측면에서 다락이 가진 가치. 나쁘지 않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해주니까. 정답은 5번인가 봅니다. 어디가 틀려 있었을까요? 미음. 다용도실은 다락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공간? 아니야. 여기 봐. 다용도실과 다락을 어떻게 비견하겠어? 급이 안 돼. 아쉬움을 달랠 수 없지. 부재로 인한 결핍감이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는데? 다용도실. 결핍을 극복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오바 됐을까요? 일단 정지.